시애틀의 다운타운입니다. LA보다는 크진 않는데 멋있어요. 저쪽이 전철역인 것 같은데? 요거? 버스가 보면 위에 이렇게 전기로 가게끔 돼 있어요. 여기에서 타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머신이 있는데 여기에서 카드 하나 사고 그 밸류를 뭐 또 따로 사야 돼요. 그냥 한 5불 넣어가지고 카드값은 3불 한 8불 나왔어요. 방금 이제 카드를 샀고 카드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. 올카? 올건이랑 캘리포니아 합쳐진 것 같아요 이름이. 이거를 타고 두 정거장 가서 내려서 푸른 녹색 거북이 호스텔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기차 타고 오면은 여기서 내리는데 여기서 내리면은 일로 가면은 파이크 플레이스가 나와요. 유니버시티 스트리트. 탭 찍어야 되는데 못 찾아가지고 못 찍었어요. 여기 찍는 데가 있는데 아 들어올 때 안 찍었어요. 아 시애틀 왔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 이제 파이크 플레이스 인 것 같은데 좀 추워요 되게. 아 LA보다 훨씬 춥다. 밤이라 깜짝이야. 사람인 줄 알았네. 저거 돌아가가지고 뭔가 했네. 대관람차 대관람차. 근데 조금만 올라가면은 나올 것 같아요. 내일은 저기를 한번 가봐야겠다. 파마스 마켓. 약간 샌프란시스코 같은 느낌이네. 언덕이 많아요 언덕이. 여긴 것 같은데 아빠 어디를 전화를 해야 되나. 뭐 누르는 게 없어. 현관 딱 들어올 때 옆에 보면 이렇게 볼드에 뭐 이렇게 그날그날 할 게 써 있어요. 여기 인셉션입니다. 방금 와서 지금 체크인을 했고 여기는 주방인 것 같고 안에서 지금 뭐 먹는 것 같아요. 저기가 이제 메인 엔트런스고 저기가 현관 리셉션이 저쪽에 있어요. 리셉션으로 나오면 이쪽 계단으로 올라와서 저쪽에도 그 도미토리가 있고 올라오면 여기 또 2층에 이렇게 있습니다. No food, drink, smoking beyond this point. 210부터 220을 저는 207호에 묵게 됐습니다. 화장실 겸 샤워 공동 샤워장입니다. 저기가 메인 엔트런스. 아 계단 엄청 스티프하고 길다 길어. 이거 잘못하면 굴르겠는데? 제가 LA에 있을 때는 더워가지고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다녔는데 여긴 너무 추워가지고 신문 나갈 것 같은데. 지금 9시 30분 조금 지났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. 내일 다시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 스타벅스 1호점을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내일 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아마스만 계시고 스타벅스 1호점 가고 있습니다. 지금 한 8시 됐어요. 좀 늦게 일어났는데. 아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. 비가 올 것 같은데? 스타벅스 1호점에 왔어요. 줄 많이 서야 된다고 그러는데 오니까 줄이 하나도 없네요. 아, 선배 있나? 사람들 사는 것 같은데, 이건 없지 않고. 아, 24, 뭐, 요거 사도 있다. 열심히 했는데, 요거 샀어요, 요거. 지금, 스타벅스에서 요거 텀블러 하나 샀는데, 한 28분? 그 스페이스 니들로 가고 있는데 멀어서 가면 15분? 11시 전에 가면은 좀 더 할인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려고 했어. 산 엄청 없어. LA보다 더운 거 같은데? 에페소로 가고 있는데 날씨가 흐려서 저기 뭐 다운타운 시내가 다 보일까 걱정됩니다. 여기 이제 스페이스 니들의 에페소에 도착했어요. 11시 전에 오면은 30분. 큐브스크에서 그냥 티켓 사는 게 빠를 것 같아요. 택스까지 35.5불 들어갑니다. 이제 밖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들어. 아침 일찍 오니까 줄도 안 서고 좋네요. 늦게 오면 한 두세 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프리 사진 찍어준다 그래가지고
사진 찍느라고 좀 줄이 길어진 것 같아요. 10시 7분입니다. 목요일. Space Needle was built back in 1962 to be the center.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벌써 고. 와우. 비가 와가지고 빗방울 때문에 좀 시야가 가렸는데. 밤 더 맑은가. 꽃대기에서 더 춥네. 다운타운인가 보다. 여기가 다운타운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아닌데 안에도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까 사진 찍은 거를 백그라운드 합성해가지고 이메일 받을 수 있어요. 여기는 포토덱. 이 로테이션 덱도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. 아래 밑에가 엘리베이터 올라오고 있어요. 스페이스 니들을 밟고 서 있어요. 밟아. 밟아. 관람 끝나고 내려가려고 줄 서야 돼. 한번 내려가겠습니다. 내려가는 것도 한참 걸려. 내려왔는데 기념품 샵입니다. 이제는 샵 너무 새로운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 20점 그거입니다. 20점 그거. 네, 이런 거는 멋있어 보이네. 끝나고 다 내려왔습니다. 기념품은 따로 살 게 없어가지고 내려왔어요. 생각보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 근데 지금 들어가면 10불 더 비싸다는 거. 지금 이제 웨스트 레이크라는 전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 모노레일이면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 한번 가보려고 그러겠어요.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LA랑 비슷하네.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완전 깨끗한데요? 약간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랑 산호세랑 합쳐놓은 느낌도 있고. 센터 안에 지하철역 있어가지고. 야, 그래도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 가게 됐습니다. 어제 이탭카드 안 찍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무임승차했어요. 오늘은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. 야, 찍어. 알란스 이글. 지금 방금 이제 뉴 디스트릭 내렸고 조금 가면은 유니버스 나옵니다. 유니버스도 오니까 비가 갑자기 많이 와요. 비가 많이 오네. 아까까지는 맑았는데.